아무리 좋은 치과라도요, 치아보험 가입하면 웬만하면 기존에 갔던 치과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은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요, 기존에 5년 이내죠, 치과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5년 동안 치과에 가신 상태가 아니라면 고지사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5년 이내에 치과 갔다 할지라도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 보험왕은요, 치아보험 가입하면 그 이후에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갔던 병원을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새로운 치과에 가시라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보험왕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혹은 고지에서 원칙적으로 가입했는데 나는 집 가까이에 있고 혹은 그 치과 원장님이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워낙 잘해주고 아니면 유명해, 웬만하면 기존에 갔던 치과 다시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고지를 하고 혹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고지를 안 해서 일단은 가입하고 기존에 치과 가서 치료받고 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치료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해도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나는 충치 치료한 것 같은데 차트에는 잇몸 치료나 혹은 나는 A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B라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떠한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 기록지나 초진 차트에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치료를 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갔던 치과를 정말 처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진료 확인서나 초진 차트를 꼼꼼히 보신 후에 이 부분들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지, 혹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원칙적으로 고지해서 잘 가입을 했는지, 그러면은 과거에 갔던 치과 가셔도 그리 나쁘진 않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험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일단은 웬만하면 저 보험왕은요, 새로운 치과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기존에 갔던 병원 가서 또 치과 원장님이랑 서로 얼굴도 알고 내 치아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기존에 갔던 병원 가는 게 오히려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편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금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새로운 치과를 가라고 저는 보험왕을 추천해드린 거고요. 물론 나중에 새로운 치과 가면 초진 차트나 진료 기록지가 깨끗하게 초기화된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차트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한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A사생명이나 S화재 몇 군데 회사들은요, 일단은 과거에 갔던 병원 조사가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병원만 옮기셔도 큰 무리수는 없는데요, 물론 조사가 나가가지고 그 새로운 치과 말고도 기존에 갔던 병원 조사가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저 보험왕은요, 새로운 치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0.1%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치과로 가시라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갔던 병원에 가서 고지를 하든 고지를 안 하든 가입하고 나서 일단은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 했어요. 그러면은 초진 차트죠. 처음 간 날로부터, 즉 보험 가입 이전에 치료받은 내용들도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떻게든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보험회사 보니까 뭐 교회나 절처럼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꼬투리 잡아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수작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0.1%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치과 가셔서 다시 치과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계약자나 아니면 치과 치료 받을 당사자가 불편함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조금이나마 불편함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느냐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이후에 새로운 치과 가서 치료를 받으셔라,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입 전에 치과 가졌다면 그 치과는 절교하세요. 안녕.